자, 지현이가 오늘 시에 16이네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저 지난 시간에 뭐뭐 하라는 거 배웠으니까, 이거 과연 하지 말라는 거. 이런 표현을 보고 무슨 문장이라 그런다고요? 명령문이라니까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뛰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으면 좋은 사람. Don't run. Don't run. 만약에 뛰어라 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뛰어라. 혹시 뛰다 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 알아요? 어? 뛰다, 달리다 란 뜻을 가진 말 알아요? 그러면 run의 뜻이 뛰다, 달리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라고 그랬죠?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뛰어라 라는 명령문은 뭐겠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걸것 같아요? 뛰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run 하면 되겠죠. 아이고, 매갈이 없다, 그쵸? 뛰어라 라고 명령하고 싶으면 run이라고 명령하면 되고요. run의 뜻은 뛰다, 달리다면 무슨 시야? 안에 뭐 들어있어?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겠어요? 글쎄, 또 까먹었죠?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do라 그랬죠, do. 너는 좋아한다.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거 물어볼 때 쓰이는 do.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할때 여기는 do 전부 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여기 속에 이렇게 like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야?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do가 하다란 뜻에 do가 숨어 있다가 묻는 말을 만들고 싶다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뭐뭐 하지 말라고 시키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운 것 같은데? 그 창문 좀 열어라 라는 거 배운 것 같은데요? 그 창문 좀 열어라 라는 표현 뭐였더라? 그러면 그 창문을 열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이러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픈의 뜻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픈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고 한것 같은데. 이런 이 뜻일 때는 무슨 시? 이 뜻일 땐 헤이. 그러면 open the window의 뜻이 뭐니까?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창문을 열어라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오픈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뭐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ent 이런가요? I want 이럴 것 같은데요. I won't. I won't. want 뒤에 생략된 말인데 I want 자 단어에서 want가 뭐의 줄임말인지 설명이 있을 텐데요. want는 뭐의 줄임말이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녕 will not의 줄임말이라고요. will은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할 거.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죠. 그리고 양념치입니다. 조동사. 오케이, 그럼 will은 뭐뭐 할 것이다인데 뭐뭐 안 할 것이다 하고 싶으면 not을 집어넣어서 뭐 하면 되겠다. will not을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Don't run. 그랬더니 안 달리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I will not run인데 will not을 줄였으면 I won't run. 의 뜻은 나는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n'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오케이. 그럼 shout의 뜻은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다. 그럼 소리 질러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Shout. Shou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소리 지르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Don't shout. Shout의 뜻이 뭐라고요? 소리 지르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뭐 숨어 있다고요 안에? 근데 not을 쓰고 싶으니까 do not 줄여서 don't 만들면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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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ent라고요? I want shout. 알겠어요. 저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마찬가지 please. Please don't kick 또는 don't kick, please. 명령문에 please를 끝이나 제일 앞에 넣으면 어떤 느낌이 든다? 응? 공손한 느낌이 든다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차지 마! 이럽니까? 차지 말아 주십시오. 이럽니까? 예, 영화 극장 같은 데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꾸 내 의자를 차면 짜증나죠. 그럴 때 뭐라고 부탁하면 되겠다? Don't kick, please. Kick의 뜻은? 차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모든 하다시의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요? 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가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다 할 때 또는 묻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You like, do you like 할 때 다시 밖으로 숨어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내 눈치 보지 말고요. 뭐 자꾸 뭐 할 때마다 내 눈치를 보고. I'm sorry, I want. 발음이 또 틀렸는데요. I want. Hey. I'm sorry, I won't. Hey, sorry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를 어떤 시 앞에다가 쓴다. 그러니까 okay, I want 뒤에 생략할 때 말 있네요. I want kick. 나는 차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울지 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Don't cry. Don't cr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